네, 국내외 증시의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전략까지 함께 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TV팀장께서 월요일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인 뉴욕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CPI 물가지표 끈적한 물가와 나빠진 고용으로 인해서 네. 뉴욕 증시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다시금 주말에 힘을 냈습니다. 네. 네,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단단합니다. 예, 생각보다 외부 악재들도 있고 사실 뭐 계속적으로 뭐 주식시장 주식하면서 외부 요인이나 뭐 그런 내부 이슈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에 불안불안하면서 계속 단단하게 계속 주가는 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세장의 흐름을 계속 뛰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커버를 하면서 시장 자체는 단단해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11월 달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안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또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올해 50bp 정도 인하할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도 반등했고 여러 가지 기존의 뭔가 시나리오대로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는 영향. 네. 오히려 테슬라 악재라던가 테슬라 악재 같은 또 국채금리 반등에 대한 기존의 시장에 대한 그 악재 민감하기보다는 뭐 은행주 실적이 잘 나온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버리는 시장이 전형적인 좀 강세장의 흐름을 좀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는 종목별로 워낙에 좀 변동성들이 크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들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분석해서 매매하시면 좀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크게 걱정할 것 없이 강세장이다. 예, 문제는 이제 네, 국내네요.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 8%의 이제 급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뉴욕 증시가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 테슬라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한 국내 관련주들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테슬라 지난주에 저도 이제 생중계 보면서 테슬라 주가 흐름 보면서 이제 같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좀 봤긴 했는데 일단은 사이버캡, 뭐 로보밴 신제품들 어떻게 발표했습니다. 오셨어요? 중간까지는 로보밴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정말 자동차 조금 있으면 자동차 날라다니고 그런 시대 오겠다 했는데 주가 흐름은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옵티머스들이 이제 출연하면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사실 과거 사례들 보면 테슬라의 신제품 발표 행사 때는 항상 주가가 좀다 밀렸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났는데 초반에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다가 뒤로 갈수록 차익 실현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왔었는데 그냥 과거의 출시 행사와 거의 비슷했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보택스가 2026년에 되겠다고 또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생산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로보택시들과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이슈로 사실 우리나라 로봇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주식들이 한 1, 2전 후 전부터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 직전에부터 지난주 중반부터는 주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쉬다가 또 계속 로보밴과 관련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모멘텀은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과연 다음 내 로봇과 관련된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턴이 순환매가 언제 돌아올지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때잘 분할매 사셨다가 또 올라오면 매도하고 그런 식의 조금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가 좀더 지금 당장은 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까지 2026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시기적으로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어떤 종목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테마주의 양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테마주의 영역이기도 한데 그럼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떤가요? 네. 사실 2차전지 업황 바닥 다졌다는 인식도 네. 있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 테슬라 공개 앞두고 지금 2차전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쪽은 어떤가요? 자, 일단은 3분기에 그래도 바닥에 대한 확인, 바닥 확인에 대한 심리 때문에 주가는 반등했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주가가 진짜 바닥이 맞느냐에 대한 실적 확인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그동안 먼저 올랐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분명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아마 이쪽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또는 가이던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매매를 하실 거면 지난주에 조금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도 지금 하나의 순환매 양상으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이제 완벽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믿음보다는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는 포트 조정이 좀 필요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순환매 이제 이거 지나고 나서 누가 왕좌를 차지할지 참 너무 궁금하네요.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 소식에도 코스피 거래대금은 9개월 이제 9조 원대 머물고 있고요. 네.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성장주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사실 IT 반도체 쪽에 사실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시장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좀 또 들어온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다만 뭐 과거에 2020 코로나 직후에 외국인들이 우르르 쏠려 들어왔던 그런 흐름은 아니고 지금은 딱 눈에 보이는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몇몇 종목에서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매를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올해 두 번 정도 더 인하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로봇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바이오 섹터 쪽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냐면 시장이 좀 약간 섹터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해당 종목의 이슈가 발표가 되면 주가는 차익 실현 양상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유한양행부터 뭔가 이제 세론이 나오는 물량들을 확실하게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번에 ABL 바이오도 이제 그 운용사 하나가 엑시트 하면서 주가는 좀 하락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신고가를 갖고 잘 소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차익 실현을. 네. 예. 차익 실현에 나온 물량을 시장에서 다시 되사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그냥 하락해버리고 반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유한양행이라던가 리가켐 바이오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ABL 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시장은 확실히 좀 바이오 쪽으로는 좀 여전히 매수하려고 하는 의견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완벽하게 이제 올라선 상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성장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주 수혜는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시장 가격들은 종목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주의 수혜를 바이오가 좀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네요. 예,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궁금한 것들 다 파헤치고 있는데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죠.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 반도체 네. 부분 수장의 사과를 하는 이례적인 네.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고 주가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주가 흐름 보면 또 장기 추세를 보면 또는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뭐 기술적, 기본적,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역사적으로 하단 구간입니다. 바닥 통과 중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뭐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내려갈지라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파운드리라던가 HABM이라던가 여전히 뭐 뉴스들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가가 반등하기 전까지 또는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바닥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섣불리 여기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시장 운영하는 자금이 유동성이 좀 막히는 것보다는 좀 단기 다른 쪽에서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좀 들고요. 뭐 배당을 받겠다 또는 정말 싸게 사서 기다리겠다의 관점으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극히 투자 성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식 주가 차익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천천히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진입보다요? 네. 네. 그냥 파운드리 쪽에서 생각보다 삼성 측에서 밝힌 것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HBM 당장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HBM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은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현물 그 D램도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D램이 가격이 현재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나가는 여정이지만 지금 급하게 매수할 네. 건 없다. 삼성전자에 대한 맞습니다. 뷰입니다. 아, 상승장의 뉴욕 증시는 탄탄하게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는데 코스피는 너무나 답답한 고구마 네. 먹은 느낌이 꽤 오래갑니다. 2500에서 2700 안에서의 투자 전략 네. 세워볼까요? 삼성전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수는 더 의미가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별로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바이오 섹터의 포트가 높으셨다라고 하면 시장은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느끼셨을 거고요. 2차 전지나 뭐 다른 섹터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사실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 내 포트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다시 미국 대선이 또 계속 옵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난번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 그리고 지난 간밤에도 북한에서 뭐 관련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계속 아마 변동성은 계속 아마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건데 그냥 지금은 변동성은 있지만 하던 대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투세 이슈가 또 연말까지 계속 또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시장 투자자들은 사실 지난주에 뭔가 해결이 되길 바랬지만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외지의 급반등이 나오긴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센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